7월 19일 팽성읍 대살이 고추밭에 나왔는데요. 고추는 이렇게 빨갛게 붉기 시작했는데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 비에 고추가 떨어졌나 보네. 네? 아주 그냥 여기 도랑이 그냥 묻혀버렸네. 도랑이 묻혀버렸어. 아주 그냥 들깨 모종이 다 파묻혀버렸네. 모래에. 모래가 얼마나 많이 떠내려왔는지. 야, 응? 이렇게 다 파묻혀버렸습니다. 다시 파야 될 것 같으네, 여기를. 응? 다 파묻혔네. 그래도 다행히 여기만 파묻혀서. 응? 야, 걱정돼서 밭에 한번 둘러보러 나왔는데요. 여기 들깨 심다가 다 못 심어가지고 여기다 놔두고 좀 더 있다 저게 심든지 아니면 길러서 잎만 먹으려고 했는데, 야, 고추 이거 좀 붉은 거 이거 며칠 더 있다 한 3일 있다 따야 되겠는데. 응? 야, 애호박 그래도 그 와중에 애호박 떨어지지 않고 잘 자랐네. 여기 응. 오이도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래, 이렇게만 자라라 그냥. 여기 오이도 하나 따줘야 되겠다 너는. 너는 아주 장난이 아니네.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니? 아휴, 이렇게 따줘야 얘가 우회로 자랄 것 같으네. 그죠? 이렇게 따줘야 이렇게 자랄 것 같아서 따줬고. 오이는 이제 아주 마디 오이라서 마디마디마다 오이가 아주 많이 맺혀 있는데, 그렇게. 아우, 고추가 진짜 순식간에 붉어지네. 응? 금방 붉어지네요. 내일 따야 되겠습니다. 내일 비 안 오면 와서 따서 2차 수확을 해야 될 것 같다. 비 어떻게 모르니까. 흑토마토. 얘도 토마토. 얘는 이제 좀 이제서 살아나네. 일단 토마토.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고.